갓 지난 국경절 연휴 기간 연변을 찾은 관광객들은 민속 풍정을 체험하고 특색 미식을 맛보면서 휴가를 즐겼습니다. 우리 주 여러 관광 풍경구와 교통운수 등 부문에서는 봉사 조치를 최적화해 관광객들의 안전하고 질서적인 출행과 관광을 전력으로 보장했습니다. 연변 박물관은 많은 위지 관광객들의 연변 관광 첫 역이었습니다. 연휴 기간 참관 수요에 만족주고서 연변 박물관에서는 10월 1일부터 7일 사이 예약이 필요 없이 신분증이 있으면 입장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5대 진열 전시관 외에 연변 박물관에서는 또 연변 본 지역 문화 관광 상품 전시 등 종목을 내와 참관객들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 성견을 선사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7일 사이 연변 박물관에서는 참관객 연 4만여 명 접대했는데 그중 10월 3일 일간 접대 인수가 연 인수로 8,123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연길의 인터넷 인기 방문지 가운데 하나인 중국 조선족 민속원도 여전한 인기 몰이를 했습니다. 관광객들의 체험을 풍부히 하고자 민속원에서는 꽃등 장식을 추가하고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선보였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는 관광객 연 인수로 22만 명 접대했습니다. 我觉得延吉这边第一就是美食特别好吃，第二就是延吉人民特别热情，有问一些问路啊，然后包括问一些去哪里好吃啊，他们都非常非常热情的替我们解答。整个氛围感还是比较浓厚的，里面有不同的各种的景点，然后也都去参观了，然后整体逛下来就是感觉就是身临其境的感觉了，来到了朝鲜族人民聚就是聚集的地方，对，体验非常好。 국경절 연휴 기간 수상 시장에는 매일 아침 5시부터 관광객들이 물밀듯 몰려들었습니다. 国庆期间比平时多4倍5倍人可多了，人这么多，全国各地的都上这边来，感觉挺幸福的。哎呀，让这些游客都涌向延吉，心里特别高兴。虽然说每天很忙碌，很累，打包发货什么的很累，但是心里特别高兴。 이번 국경절 연휴 기간 연길 서역,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은 력의 흐름 고봉을 맞이했습니다. 력의 흐름 방향은 장춘, 심양, 대련, 할빈, 북경 등 지가 위주였습니다. 광범한 관광객들을 위해 살뜰하고 편리한 봉사를 제공하고자 연길 서역에서는 삼일꾼들을 추가 파견하고 대합실, 안전검사 일터, 검증 일터의 제때 인원을 추가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로 대중의 출행에 편리한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9月30日开始至今，延吉西高铁站每天到发旅客超过4万人，发送旅客合计17.4万余人，到达旅客17.7万余人。11期间10月5日发送人数最多为27,477人，其中10月4日和10月6日也都均超过2万余人。 9월 29일부터 10월 8일 사이 연길 참호단에서는 일평균 여객 10차 50쌍을 운행한 가운데 출발 여객이 연인수로 45만 명으로 동기 대비 2% 상승하고 도착 여객이 연인수로 45만 2천 명으로 동기 대비 6% 상승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에서는 비행기 리착륙 268편 보장하고 국내 국제 항공회사 12개에서 항공로선 18갈래를 집행했는데 력의 흐름이 연인수로 3만 7천 명이었습니다. 국내 인기 로선은 주로 북경, 상해, 광주, 청도, 대련 등 도시이고 국제 인기 로선은 한국 서울, 부산과 러시아 울라지보스토크 등 도시였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우리 소 많은 일터의 사업일꾼들은 휴식을 포기하고 일터를 굳건히 지키면서 평안을 수곡해 광범한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질서적인 출행 환경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명절 기간 기자는 공안, 철도, 소방 등 부문을 찾아 그들의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연길시 공안국 북산거리 경무소 지붕 위에서 무인기가 떠올라 정기적인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사선에 확정한 노선에 따라 무인기는 카메라를 통해 영상을 경무소에 보내 민경들이 로면 질서에 대해 순찰하는 데 편리를 제공합니다. 연결시 공원도 상호 근무소, 연결시 공안국 교통순라 경찰대대 공원 중대 민경과 경무 보조 일꾼들이 교통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공원 중대에서 책임진 도로 구간에는 연변대학 맞은편 인터넷 인기 간판벽, 연기림민 공원 등 인터넷 인기 방문지가 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도로가 안전하고 원활하며 질서 있도록 확보하고 있어 교통경찰 부문에서는 미리 분석, 연구, 판단을 하고 종점 구역, 종점 도로 구간, 종점 시간대를 예의주시하면서 도로 교통 흐름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측하고 교통 완화 관리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针对11期间交通拥堵以及旅客大量拥入的情况，高二中队是取消了休假和年休，全员上岗。 연길 서영 매표실, 매표원들이 익숙하게 시스템을 조작하고 여객들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여객들의 열차표 구매를 돕습니다. 11期间旅客人数增多，我们仍然坚守在岗位，为旅客提供更好的出行体验。 연휴 기간 열차편이 추가되면서 차편 사이 시간 간격이 짧아졌지만 플랫폼에서 늘 여객운수 당직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단식 승강기 입구 차량 앞에서 여객들이 경계선을 지키면서 안전에 주의하도록 일깨워주고 여객들이 질서적으로 승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황금 들판이 요즘 완연한 가을색을 힘껏 뿜어내는 가운데 연변 대지는 수확의 계절을 맞았습니다. 령정식 지신진 공농촌의 논에 황금빛 벼 파도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알날이 꽉 찬 벼 이삭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올해 큰 기상재해가 없었고 빗물이 충족해 벼 자람새가 좋아 풍년을 기약합니다. 다늘내 공농촌의 령정시 길달래 재배 양식 농민 전문 합작사는 보호성 경작지 작업을 통해 량질 잎사를 재배해냈습니다. 공농촌은 올해 벼 100헥타르 재배했는데 전문가의 지도하에 품종을 개량하고 신기술 세모식으로 잎사를 재배한 데서 산량이 지난해보다 증가해 150만 근 수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공농촌에서는 10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가을 거지를 할 계획입니다. 농업국의 많은 기술자들이 많이 지도해서 올해 산량을 한 작년보다 한 2천 근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이 종자를 올해는 개량해서 쇼리시한 거 우리 주로 다 심었습니다. 화룡 평강벌도 곧 풍작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해랑강만 황금빛 논에는 뼈이삭들이 탐스럽게 몰입하고 있습니다.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과 명신촌은 이미 갈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수확기들이 논에서 오가면서 벼를 베고 탈곡하며 짚을 분쇄해 논에 환원합니다. 황금빛 나달들이 수확기의 출구를 통해 쏟아져 나옵니다. 아름다운 수확 전경이 광활한 평강벌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我们现在开始陆续收割了，然后目前的话天气还是比较热，所以呢就少量收割，少量销售一些部分的大米，然后正式收割的话是等天气冷下来了，然后是水分达到标准以后才能正式收割，这样的话基本上就是10月中下旬到11月初基本上就结束了。 整体来说的话，光农村的产量的话要比去年要翻了大概20%的一个增量，整个面积的话基本上跟去年是持平的。 올해 동성진의 경작지 면적은 3,209헥타르로 그중 벼 재배 면적이 1,339헥타르인데 벼 산량이 1,400톤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혼춘시 반석진 남진맹촌. 논이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묵직한 벼이삭이 바람에 고개를 살랑거리면서 풍년을 알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조 알곡작물 재배 면적은 582만 7천 무이며 그중 벼 재배 면적은 48만 1천 무입니다. 주 농업농촌국에 따르면 올해 벼 육모, 모내기 기간에 기온이 낮고 강수가 빈번한 등 불리한 요소가 있어 벼 초기 생장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가을철 일조량이 충족해 벼의 후기 생장에 량화한 자연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우리 조 대부분 지역에서 육속 대면적 벼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